일동안 길이 바서서 일장 성령으로 주일 예배를 올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이사야서 1장입니다. 2절에서 10절까지 교독하고 18절부터 합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여 거를 그들이 나를 거역하여 또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후리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어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원두밭의 상징과 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너희 소돔의 가늠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18절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돌아가야 되면 하늘의 상주야 여호와의 이름의 말씀이라. 같이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공평이 거기 충만하였고, 의리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었도다. 아멘. 4장 선거입니다. 천지의 대주제 여호와 영광을 바랍니다. 아들을 보내신 그 사랑 힘입어 온 세계 은총을 바랍니다.
완성케 하시려 참으신 그 사랑 완전히 이루시네. 진리의 영이신 성신의 착석하셔서 다 함께 기도 올립시다. 아람의 범죄 타락으로 이 땅이 사망 골짜기가 되었고 아람은 불법을 저질러서 쫓겨나서 죽었나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주실 사랑이 계셔서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벗을 삼고 하늘의 복을 아브라함 집에 몽땅 주어서 아브라함의 씨로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셨나이다. 성경의 기록은 복받는 책이니 기록된 대로 가야만 되겠나이다. 구약은 거울로 보여주셨고 신약은 그대로 다시 예언 시대에 구약과 같이 행하고 계시나이다. 이제 마지막 차를 탔으니 종점에 가서 주님 만나는 데는 세일을 고하고 신청도 받아야만이 이 육체가 시온산의 주님을 모시고 안식을 누리게 되겠나이다. 길이 되신 예수여, 구약은 그림자 길은 모세의 길이요 신약은 주님이 직접 와서 야곱의 집에 왕이 되셨나이다. 이제 십자가 승리하시고 만왕의 왕으로 심판을 오실 때에 아버지 책을 가지고 오셔서 이 책에 기록한 대로 순종하는 사람은 천년시대로 듣고도 거절하고 배반하면 칼에 삼켜버린다고 이사야 1장에 말씀하셨나이다. 말씀에 떠오는 종들에게 이 시간 말씀 밝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 6장입니다. 이사야 6장 1절입니다. 우시야의 죽던 해에 내가 본적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랍들은 모서섰는데 각기 여섯 날개가 있고 있어 그 둘로는 그 얼굴을 가리웠고 그 둘로는 그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창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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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같이 창하는 자의 소리로 인하여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집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하루다 나요 말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으미로다. 대의 그 서랍의 하나가 하저로 단에서 취한 바 핀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네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제하여 졌고 네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하더라. 그만하시옵소서. 잘 들으셨지요? 그 설교 내용이 그겁니다. 하나님 하늘 보고 주시는데 먼저 이사야에게 선구자로 대선지자에게 보여줬어요. 이사야가 뭘 봤느냐? 보좌를 봤어요. 우리는 이 땅에 저주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보좌에서 세운 재단입니다. 그래서 여기 안 오면 보좌를 볼 수 없고 보좌 역사 받을 수가 없어요. 자, 구약은 그림자입니다. 히브리 몇 장입니까?
10장 1절이죠. 율법은 참 형상가 아닙니다. 모세 역사는 예수 오기 전에 구약의 아담부터 세례원까지는 장차 올 일을 잘 보여주는 그림자, 이렇게 그림자. 그 그림자 정부, 그림자의 백성, 그림자 시대가 구약입니다. 지금은 신약입니다. 이면적으로 진짜 예수님이 피를 흘려줬고, 구약은 양의 피를 발라놓고 예수 피라고 믿었어요. 알았어요? 그 구약이 또 좋아요? 신약이 좋아요? 예. 구약의 모세의 그 길이 예수의 길인데, 예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이 땅에 길이 많지요. 기찻길, 고속도로, 그 다음은 산업도로, 또 일반도로, 자전거 도로, 인도, 사람이 가는 길, 여러 길이 있어요. 그 길대로 가야 되지요? 길 범하면 교통폭기가 걸립니다. 예? 여러분들 뭐 그냥 아무데나 막 횡단보로 막 건너지요? 왜? 나이도 많고 힘이 드니까. 그래서 경찰서에서 횡단보도 지켜주세요. 쓸데없이 광고를 붙여놨어요. 그 모세의 차가, 구원의 차가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세리관과 마차입니다. 예, 마차. 그 서울에서 부산 갈 때 첫 차가 몇 시죠? 아는군. KTX 첫 차가 몇 시요, 서울에서? 5시. 어? 5시. 5시? 정확해? 어, 진행해봐. 그 다음 마차는 몇 시요? 마차. 4시 반? 10시. 10시? 물어봐요. 있어요. 벌초식 아니고 시간이 있다는게요. 철도청에서 시간을 다 짜놨어요. 그 시간대로 기관사 움직이지. 그거 안 하면요. 잡혀가. 불법이야. 그 기차표 타면은 시간이 있죠. 그 한 시간 늦게 가도 탈 수 있어요? 타요? 오늘 우리 재단은 막차입니다. 무슨 막차냐? 예수님 재림 때 이 차를 타야 현상 가지. 이 차를 못 타면 안 된다. 이 차의 차표는 학교에서의 수류바벨 도장이다. 모든 증명서는요, 책임자의 도장이 있어요. 그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하나님의 인을 수레바벨이 줬어요. 그 여기 와서 등록하고 마음에 말씀이 들어오면요, 새 시대가는 차표를 끊어놨다. 예? 차표 끊어놔도 졸려 못 갑니다. 그 시간을 맞춰서 가야 되지. 그래서 세리와니가 말라기 3장에 나는 주의 사자를 봤다. 주의 길을 예배를 봤다. 말라기 예언 받았을 때 말라기가 마차라니까요. 말라기 예언이. 근데 그 백성들이 그 말씀 외우면서도요, 예수를 못 봤어요. 예? 그렇게 차를 못 탔어요. 예? 구약의 차는 타고 왔는데, 신약의 예수의 차는 못 탔다. 그게 그 백성이 독사새끼 됐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 믿는 기독교가 재림주를 타는 계시록의 차를, 예언서의 차를 타야 되는데, 그 마차가 구의사시단이다. 그 말이에요. 예? 그 앞으로 하나님이 예정된 사람은 5개월 뒤에 다 불러 모아요. 나라가 하루에 쫓아나와요. 무슨 나라가? 유다 나라가. 우리나라 교파가 많지요? 우리나라 국민이 몇 명이죠? 5천만. 그 기독교는 1,000만 정도 되고. 그 세계 기독교는 2억, 23억, 22억. 그 중에서, 새 시대에 가서 하나님 예정된 종이 있어요. 종들이. 아무래도 예수 못 믿어요. 야곱이요. 배석에서 딱 도장 찍어버렸어요. 그럼 야곱이지요? 어떻게 됐어요? 누가 야곱을 해? 자칭이야? 성경이 증거해야 돼. 갈라디아 3장에 예수를 오시려면은 아브라함 자손이야. 그 아브라함 자손 누구요? 이삭 야곱이요. 그 예수가 야곱의 집에 왕이라는 사람, 성경이 누가 보고 몇 장 몇 절이요? 아는 분 손, 아는 분. 남한은 통 모른다. 모르디다, 모르디. 여반의 저쪽 줄은 누가 보고 몇 장? 1장. 몇 절? 33절이지. 천사가 마리아에게 너희 몸에 태어난 아기는 야곱의 왕이다. 영원 무궁토록 왕 된다. 믿습니까? 그런데 그 백성들이 예수를 죽였다니까. 그것도 백성이요? 그래서 아까 교독했죠. 이사야 1장에 자식을 키웠는데 폐역한 자식이요. 7대 법에 따라서 어느 법이든지 다 폐역하더라. 그래 하나님께서 법을 고쳐요. 예? 선악가에서 혼혈금지법으로, 방주법으로, 할례법으로, 율법으로, 믿음의 법으로 와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나도 육체가 다 죽어버려. 미혹받아가지고. 마지막 미혹. 흑암이 세계 덮어버려서, 예, 60년, 59년 됐어요. 계시록 9장에 다섯째 나팔 보면요, 악마 득세인데, 무저갱에서 문이 열려서 영계가 나와서 해와 공개를 다 덮어버린 것이 58년 3월 18일부터요.
그럼 지금 2017년도지요? 예? 그 59년 됐어. 자, 60년 동안 어둠 밑에 태어나니, 요즘 태어나는 교인들은요, 요즘 믿는 교인들은요, 세상 몰라요, 돌아가는 것이. 뭐가 뭔지를요. 공상가이 뭔지, 용이 뭔지, 예? 뱀이 뭔지, 예? 교회가 뭔지를 모르고, 그냥 교회 가만만 보시면 그거 들어갔다 하는 거예요. 내용도 모르고. 또 강단의 목사님들이요, 내가 설교를 좀 잘 들어보는데요. 설교를 못해요. 예수님과 전혀 다른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부자들만 안 했는데, 목사는 강단에서 예수만 잘 믿으면 부자 된다는 거야. 누가 그랬어요? 예수 그랬어요? 예수님 물을 찾아봤던 부자가 있었어요. 마태 19장에. 부자는 부자인데 마음이 답답해. 소문 듣고 와서 영생 좀 달라고. 예수님 영생 주러 왔다. 네 재물을 다 흩어주고 나눠주고 오라. 그게 재물을 아까워서 흩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도 돈 남줄 수 없지요? 대답하네. 여러분이 돈이 많다면 남 그냥 줄 수 없지요? 있어? 있는 사람들. 내 돈 좀 한번 줘보려고. 성신 역사이면 못해요. 성신과 마귀가 다른 거예요. 성신과 마귀가 돈을 놓고 싸우는 거예요. 성신은 돈을 밀어붙이고 마귀는 돈을 가져오고. 그 유태인들은 뭘 좋아해요? 돈을 좋아해요. 누가 보신 역사? 유태인은 봤을 때는 돈을 좋아해요. 여러분 돈 싫지요? 돈이 좋아? 예수가 좋아? 예? 예수가 좋지? 그 입으로만 그래. 입으로만 그렇다니까. 예? 그럼 이 세상에 돈인데 마음 뺏기면 죽었다. 그래서 부자, 예수님 부자 청년 보고 네 재산을 다 나눠주고 내가 오면은 영생 준다. 그랬어요. 근데 물어본 게 있어요. 너 계명 지켰냐? 다 지켰어요. 계명 지킨 것이 거짓말이야. 계명을 지키면은 율법을 지킨 건데 예수를 믿을 수 있어요. 또 계명을 지켰는데 엉터리야. 오늘 기득교도 계명 지켜도 엉터리야. 주일날 교회 오죠? 예? 가다가 슈퍼마켓 가서 물건 사간다 내일 먹을 거. 예? 예? 주일날 물건 사고 파면 죄가지 안 돼. 죄지요? 그럼 받아도 배고파. 갈비상 못 간다. 그거 죄지요? 예, 한 끼 굶어 못 살아? 이 사상이 틀린 거야. 안식 사상이. 예? 그러니까 자기를 중심으로 만든다. 자기. 예수가 중심이지. 예수를 기쁘게 하려면은 무슨 고생도 수고도 할 수 있다. 그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정신의 법이요. 그러니까 강단의 목사님들 설교를 들어보면요. 예수를 잘 못 믿어서 매를 받아서 고난당했대. 그 예수는 무슨 잘못 해서 고난당했어요? 예? 예수는 무슨 죄를 지어서 고난받았냐고요? 왜 소리 질러? 왜 소리 질러? 알아들으시라고. 예수는 성경대로 고난받은 거요. 축복은 성경이 축복이지. 성경 따라가는 게 복이지. 성경 떠나서 부자 되면요. 부자는 성경 못 가요. 마태 19장 못 간다랬죠? 그래도 되돌아가. 예수 설교 듣고 우리는 다 버리고 왔는데요. 부모 찾아버리고 직장도 버리고 어장도 버리고 마누라 버리고 애 새끼 버리고 예수는 따라왔는데요. 분명히 예수님과 제자들 변론 부자와 변론이 달라요. 응? 그래서 천국은 믿음으로 가고 성경 따라가야 되지 1.1에 가감하면 못 갑니다. 예? 그게 부자 된다. 세상에 마음을 두지 말고 어떻게 하면 말씀대로 따라갈까? 예? 어떻게 하면 성경을 순종할까? 거기 목적을 둬야 돼요. 예수님 겟세마네 기도가 뭐예요? 아버지, 어떻게 하면 내가 십자가를 질까요? 너무 힘드는데요. 못할 것 같은데요. 좀 좋게 합시다. 좋게 합시다. 좋게는 뭐예요? 안 죽고 구원하자. 내가 안 죽고 하나님 구원시키지. 그 말이거든요. 그 아버지가, 아니지, 너 10편 40편에 6절에 나는 네 재물을 욕한다고. 응?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400년, 응. 후에 이 땅을 준다 했는데 그 왜 400년이냐? 모세가 올 때까지야. 400년이. 다시 말하면 예수 올 때까지 400년이요. 예? 그러니까 오늘 이사야 6장에 이사야가 하나님의 종이요. 그 하나님의 종의 일에 대해서 줬거든요. 따라서 하나님의 종. 이사야의 일. 제목이 그 이사야. 그 이사야는 큰 구원자인데 이사야부터 말기까지 예언자가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종이 이사야입니다. 그 이사야의 길을 이제 그 당시에 주전 700년 때 이사야가 예언하고 열 지파는 아수르에게 390년 우상 숭배 죄로 죽을 가고 유다는 바벨론에 70년 포로사로 갑니다. 죄값으로. 그래 에스겔 시대는 40년이 지나가
30년 지금 지나갔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게 40년 남았어요. 70에서 30 빼면 얼마요? 계산을 못하겠어? 70 빼기 30은? 40. 그래서 유다는 40년, 에브라임은 390년, 합하니까 430년. 그 길입니다. 그 예수에게 말하고 이사야 예림에 말해도 귀가 눈이 막혀서 못 들어요. 여러분 귀는 열렸죠? 누가 열어줄게? 내 생각에 열린 것 같아? 입에서 세일이 나와요? 구의사가 마음에 딱 찍혔어요? 누가 뭐 이렇게 해도 용태부동이야? 안 따라가요? 그렇게 이사야가 길을 따라가면은 누구를 만나느냐? 예수를 만나요. 예? 그래 구약에는 예수님 오지 못하니까 선지자 보내요. 대선지 소선지 보내서 예수 간다 해라. 그 어디로 갔는데 왜 오는데 내용을 자 미가는 5장에서 예수가 어디로 온대요? 베들레헴으로. 베들레헴 맞죠? 그렇게 예수님은 이사야 7장에 천의 몸으로 9장에 갈릴리로 40장에 위로하러 간다. 42장에 나는 상한갈 때다. 나는 메시아다. 유월절이다. 그 다음 53장에 죽으러 간다. 난 은혜해다. 61장에. 그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예수님이 신하실 와서 그 길로 갔단 말이죠. 그리고 구약 사람들은 오실 예수를 기다리면서 믿었단 말이에요. 성신도 안 받고 은혜도 안 받고 딱딱한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 성기니까 제대로 되겠습니까? 예? 마음은 굳어졌고 신경질만 나고 입에는 욕설만 나오고 눈에는 우상만 보이고 돈만 보이고 그러니까 솔로몬부터 넘어진 거야. 다윗부터 다윗왕 왜 넘어졌느냐? 선악과 질이 꽉 차서 은혜가 안 오니까 선악과를 못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도 입에 욕설 나오죠? 윤리가 해봐. 입에 욕하서 찢어먹으러 그럼 다 도망갈 거예요. 욕 좀 하지 맙시다. 남의 말 하지 마세요. 입이 썩습니다. 예? 자기만 살피세요. 예? 왜 남을 간섭합니까? 왜 남의 잘못 말합니까? 무슨 권리로? 디모데전서 5장에 남의 죄 말하지 말라겠죠. 근데 입만 열면 누구 죄짓다 누가 죄짓다. 네가 하나님이냐? 금방지게. 율법이 없어서 유대인들 망한 게 아니에요. 예수가 없어서 망했다 이 말이오. 예? 그럼 지금도 왜 교인들이 이 땅에 속해가느냐? 예수가 없다 이 말이오. 예수는 그냥 형식적으로 대화다 갔다가 그렇게 집에는 예수가 없어. 교회는 예수가 있지. 뭐 예수 보러 왔죠. 뭘 안 보여줍니다. 예수가 내게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예수가 계세요. 주와 같이 가려네. 예수가 내게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계세요? 그 예수님이 성신을 보내줬어요. 난 간다. 난 보좌에 기도하러 가니 네 대신 성신이 너희를 가르쳐주고 고쳐주고 열매 맺게 하고 인격 장성주고 영혼이 같이 한다. 다섯 가지. 성신의 완전성 다섯 가지. 여기 조직이나 공부 좀 합니까? 하나님의 완전성 다섯 가지. 예수의 완전성 다섯 가지. 성신의 다섯 가지. 열다섯 가지 외워놨어요? 언제 시험을 쳐야 되겠어? 다 쓸 수 있어요? 다섯 가지씩. 공부해서 남줍니까? 예? 아니, 요새 세상 학원에 학생들은 대학 가려고 공부하고 공부 시험을 공부하는데, 여러분 왜 성경 공부하냐? 왕권 받으려고. 이 왕권 공부요. 왕이 되는 길이 성경이에요. 여러분, 오늘 보좌를 봐야 삽니다. 보좌를 못 보면요, 지옥입니다. 그 대표적으로 이사야에게 구원받는 길을, 큰 구원을 보여줄 때에 1장에서 이 백성이 못 쓴다. 이 백성은 죽어야 된다. 불타 죽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한 재단을 세워놓고 사랑의 변론을, 사랑의 변론, 니가 나가 변론하자. 오늘 하나님 변론 들어왔어요. 하나님 변론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1장 3절에 이 책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 그렇죠? 읽는 자죠. 우리 솔직히 집에서 예언서 있습니까? 하루에 몇 장씩? 일주일에 몇 장씩? 한 달에 몇 장씩? 1년에 몇 장씩? 안 들려요? 그럼 다시 하루에 몇 구절씩? 다섯 구절 나 읽는다. 다섯 구절. 1절에서 5절까지 매일 아침에 읽는다. 다섯 구절 하는 사람 손들어 봐요. 그러면 나는 매일 한 장씩 한다.
나는 이사야서 1장부터 60절까지 매일 다 듣는다. 손들어. 그런 사람이 들림받아요. 우리는 힘 없어서 못 가요. 하나님이 힘을 준 것이 다림줄로, 이 이사야서로 묶어서 끌고 가는 게 다림줄이요. 예? 아무리 어려운 하루에 와도 헬리콥터 타면 간다니까요. 헬리콥터 알아요? 봤어요? 그 뭐 하는 비행기야? 응? 짐 싣고 다니는 짐 싣고, 송장도 싣고, 뭐 별도 다 싫어. 하늘에 헬리콥터는 송장 안 싫어요. 응? 분명히 변화된 사람만 싣고 하지요. 응? 그 이사야 뭘 봤어요? 보좌를 봤어요. 예? 이 묵시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종을 삼았으니까 일하봐. 너 좀 일 좀 쳐다봐. 하늘 좀 쳐다봐. 깜짝 놀랐어요. 예? 보좌를 보고. 예? 보좌 보고 놀랐다니까요. 그 여러분 이사야서 보고 놀랐어요? 언제 놀랐어? 언제 놀랐냐고요? 거짓말이지? 아, 놀랐어? 놀라고, 놀라라고 폼폼 잡지. 앞으로 이제 초막에서만 깜짝 놀라지. 구원은 성경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 성경의 세계에 딱 공포가 되어 있습니다. 망국 방언으로. 성경까지 번역이 많이 된 책이 없어요. 여러분, 집집마다 신부실 망하고 성경을 한 것이 다 있습니다. 있죠? 몇 권씩 있어요? 관심이 없어요. 이 영색적인데. 성경은 예수의 증거입니다. 성경책이 예수란 말이요. 그거 다 뜯어먹어야 돼요. 살도 먹고 뼈도 먹고 다 먹어야 영적 구원 받지요. 응? 지금까지는 살만 줬어요. 피만 주고 살만 주고. 뼈는 안 줬어요. 그 뼈는 이 구의사에서 줍니다. 알았어요? 유월절은 살과 피를 먹고 마시고, 초막절은 뼈를 먹는 거예요. 뼈를. 그것이 에스겔 37, 7장에 이 해골 골짜기 마른 뼈들아! 이 이스라엘 백성들아! 이 에스겔 말씀 들어! 들으면은 너희가 큰 군대가 된다. 그러면 38장에 노수 군대로 박살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에스겔에서 먹으려면은 47장에 1000척을 청량하는데 4번을 해요. 4번을. 예? 1000번. 이 예언을 1000번 들었다 읽었다. 그 말이죠. 그게 1년 걸려. 1년. 하루 3번 해보세요. 360을 곱하기 3은 3, 3은 9, 3, 68. 다 줬다 빼먹다 하고 다 치먹어 다 1000번을 해야 되거든. 그럼 전 3년, 1년, 2년, 3년. 그래서 변화가 되는 거예요. 뇌가 꽁만 구경하면 자라납니까? 뇌 쳐봐서요? 아, 그 권충이요. 아주 깎이 따라와요. 꽁에 물 묻으면 안 먹습니다. 천치도게 성질이. 응? 그 물 다 닦아서 말려줘야 먹지요. 이러면 뭐, 임금님이야. 하여튼, 양잡하는 사람들은요, 뇌를요, 인건시킬러요. 응? 예, 추워도 안 되고, 더워도 안 되고, 어? 또, 모기가 와서 집어도 안 되고, 파리가 안 되고, 있으면 안 되고, 다 망을 쳐주고, 온도 맞춰 주고, 응? 그래서, 잠실에, 보통 봄하고 가을에만 기르지, 여름은 아니에요. 더워서 안 돼요. 곤충도, 지 몸을 위해서요, 먹을 거, 몸을 알아요. 그 성도도 뭘 먹어야 되느냐? 이사야 6장을 오늘 들어보자마요. 자, 이사야가 하늘 보좌를 봐서요. 좋다. 좋다. 그랬어요. 아, 죽었다, 이제. 나 이제 죽었다. 왜? 내 백성도 나도 입이 더럽고, 몸도 더럽고, 선악과로 벌써 썩은 겁니다. 여러분, 입이 더럽죠? 잘 물리세요. 그거 자꾸 말합니까? 쓸데없는 말을. 내가 죽을 말을 하냐고요. 지금 하면 좁니까? 예? 안 돼요? 안 되신 거. 눈 못 뜨겠어요? 어젯밤 뭐 했어? 어젯밤 장대다 했어요? 그 왜 자는 거야? 왜 자요? 예수 믿는 방법이 성경 안에 있다니까요. 읽어라, 들어라, 종말에는. 근데 은혜 시대는 아니에요. 그냥 예수 공로만 믿으면 돼요. 예수가 다 이루는 걸요.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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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럼, 뭐 됐다. 믿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예수가 다 죄값을 땅에 묻어놨으니 예수님께로 네 죄가 넘어갔다. 그게 죄의 비를 졌는데 갚을 길이 없으니까 예수가 대신 갚았다. 죽었다. 그러니까 너는 그냥 가라. 알았어요? 고맙지요? 그래도 그 예수님이 예언을 읽어라 들으라고 명령했다니. 안 읽으면 죄입니다. 집에서. 여기 나와서 안 듣는 게 죄입니다. 지금 율법이 죄가 아니에요. 율법은 무슨 법까지 끝나서요? 성신의 법까지. 그 믿음의 법이에요. 성신하면 뭐 세 가지 증거하죠.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죄는 뭐요? 십계명 범하는 게 죄야?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 게 죄예요. 그렇게 유태인들은요, 몰랐어요. 율법이 죄인 줄 알고, 계명, 일계명, 이계명, 응? 써놓고 지킨다. 지키도 못하는데.
예수님이 계명에 잡혀가 죽었는데, 율법이 끝났는데, 이제 예수 안 믿는 게 죄인데, 그게 2000년 전인데, 법이 바뀌었지요? 여러분, 바뀌어졌어요? 그럼 여러분, 예수를 믿어요? 율법을 믿어요? 그게 예수가 법이요. 그 믿음의 법이요. 로마서 3장 27절에. 행함이 아니고, 율법이 아니고, 믿음이 법이다. 믿으면 하겠네. 구주 예수만 믿어 하신 일을 힘입고 죽게 가기만 하면 영원 삶을 얻네. 자, 이사야가 이스라엘의 선택받은 대표 종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사야 시대입니다. 그 이사야 지금 아들이 둘 낳습니다. 큰아들은 7년 동안 사명 가지고 갔습니다. 스가랴 3장 디전 사당 여호수아가 응? 사탄이가 냈다 쳐가지고 옷이 더러져서 옷 갈고 갔습니다. 그 다음 순도 7년을 해야 됩니다. 그 27, 14입니다. 37은 21입니다. 알아들어요? 그 인해자는 계룡산 오기 전에 7년 세상에서 계수를 받고 설교하고 부흥사하고 전도했어요. 근데 본격적인 것은 64년 구의사 계룡산에 들어와서 7년 동안 사탄과 싸웁니다. 사탄과 싸워. 사탄아! 이리 와! 여호사를 한번 깨워봐. 그 여호사 영문도 모르고 사탄이가 막 밤낮 참수합니다. 대적합니다. 예? 이런 일 안 되게 봤는데 그리고 혼자 싸우고 고민하는 거요. 그 하룻밤에 30분밖에 잠을 자요. 30분. 잠을 자서 잠이 안 와. 예? 여러분 하룻밤 몇 시간 잡니까? 나는 8시간. 여러분 몇 시간 자요? 예? 시간도 없어? 끝까지 다 잡으려? 시대 사명자는 사명 때문에 이 세상 생활이 정상적이 아니에요. 더럽게 되고 짓밟히고 버림당하고 욕먹고 옷에 구슬리고 장작개미 같이 냉각이 같은 냉각이 그게 다윗이 그래요. 사명자요. 그런데 사울왕은 그런 게 없어요. 마음대로 죽이고 마음대로 살고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하다 자살해 죽었어요. 예? 그럼 여기 자살할 사람 없지요? 한 손들어 봐요. 이놈은. 자살을 하지 마세요. 자살 자체가 죄입니다. 응? 그럼 이사에 가는 길이 이사 8장 18절 아시는 분 이사야 8장 18절 아시는 분 손들어 봐요. 아시는 분 이사야 너하고 네 자녀는 징조와 예표를 했어요. 이사야 자녀 둘 있죠. 7장 4절에 이름이 뭐예요? 스알야스은 이내자란 말이에요. 큰아들 아스 만났죠? 응? 아스가 벌벌 떨어 유다 왕인데 떨지 마세요. 아람 에브라임 부직갱이래. 응? 부직갱이 김정은이가 10월 10일 한번 쏜다는데도 그 불자를 하는 거예요. 그 트럼프 한 말이에요.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이 북한과 예, 협상했는데 아무 얻은 게 없다. 실패했다. 25년 동안. 그 나는 하나 있다. 뭐냐. 이거 쓰면 된다. 이것만 쓰면 된다는 거야. 그 물어보는 게 몰라. 그때 보자. 뭐야. 때리는 거지. 때려야 된다. 말로 안 되는 게 때려야 된다. 그러면 북한 뒤에는 소련이 앉아있어요. 사자가. 북한은 사자 새끼요. 예? 다니엘 7장 7절에 넷째 짐승이 사자죠. 그리고 사자들이 열 뿔이 있어. 그 열 뿔 중 하나가 북한이란 말이야. 그 북한을 미국이 때리면 위에 사자가 너 왜 내 새끼 때려? 내려올까 가만둘까요? 내려오죠. 그게 10일 한란이에요. 그 10일 위기가 있어요. 10월달 위기. 지금 10월달이죠. 뭐 전쟁 난다. 한반도 전쟁 난다. 아무리 봐도 한반도는 안전이 없다. 전쟁 날 것 같다. 그래서 걱정해요. 세상 사람들이요. 근데 서울 사람은 걱정이 없어요. 뭐 불바닥 오든지 뭐 전쟁 가도 아무 상관 안 해요. 왜? 취했어요. 이 물질 문명에 막연하게 취했어요. 전혀 관심 없어요. 그 성경도 관심 없고 교회도 관심 없고 교회도 이거 몰라요. 알려줘도 전쟁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전쟁 없다는 거예요. 예수가 십자가 죽어서 전쟁 끝났고 이제는 죽으면 천국 가고 구름 속을 만나는 그것만 남았다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냐? 네 마음대로요. 그 성경의 이 구원의 차가 모세가 시내산에서 계속 출발해가지고 말라기까지 와서 끝났잖아요. 그 마태 1장에 이제 시대가 끝났어. 이제 다시 바깥 타야 돼. 모세보다 더 좋은 인도자가 예수인데 예수 차를 신학이라 해. 신학의 예수 차가 예수가 기관사야. 딱 탔어. 어? 그러면 유월절에 가서 당신이 죽고 부활하고 그럼 가서 오순절 성신 주고 성신이 또 베드로를 통해서 온 세계 다니고 2000년 동안 영혼권 주고 이번에는 요한에게 계시록대로 종말 여기 계시록 7장에 다른 천사가 일가지 있어. 근데 10장에 다른 천사가 손에 뭐 책이 있어. 작은 책이. 그 책을 꿀같이 먹고 배가 써도 다시 원하라.
1260일 그렇게 만나자. 종점이요. 자, 구원의 책이 성경인데 이미 신약에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기간사가 돼서 모세 율법차를 바꿔타고 여기까지 와서 2000년 왔어요. 그 예수님 구름탕올 때 만난 것이 종점이요. 그 우리 교회가 종점역입니다. 구의사가 종점역이다. 다른 사람 이거 들으면요 대교인가 말도 안 된다. 여러분 이해됩니까? 여기가 종점이요. 여기서 빨리 차포 타가지고 이 차를 타야 되지. 괜히 먼 산목 앉았다 차포 못하면 이제 못한다고요. 예? 여기 서울역에서 급한 볼일보 갔는데 응? 차포가 없어서 못하게 뭐라 밀매는가 밀매 야매인가 응? 아, 돈이 많이 주고 사잖아 포를 안표. 여기는 안표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직접 다가붙어야 되지 누구한테 살 수도 없고 사건이 그렇다 그 말아요. 그 우리 갈 길이 예언서 맞지요. 각장 절수대로 따라가야 돼. 그 6장에서 하나님 종 이사야가 종인데 이사야가 무슨 사건이 났느냐. 이사야가 아들 둘 태어났어. 그래서 둘째 아들 8장 1절에 마하엘 전하수 봤어요. 그 애가 태어나서 8달 만에 소련이 한국 와가지고 죽고 한국이 초막절로 이겼어. 그게 8장이요. 그 이만의 날개요. 예? 그 예수님은 천연병 나는데 이거는 예언이 이사 7장 14절 성취는 마태 1장에서 예수가 태어났죠. 그 이사서 길이 나니까요. 이 길로 출발해 왔는데 이제 여기 종말에 계시록 종점에 와서 마지막 제일 좀 만나는 세마포도 아까 이번에 듣고 세마포 아니면 못 만나. 예? 그 세마포는 아무나 안 줘요. 성도 오를 행실인데 성경도로 가야 세마포를 준다는 거예요. 따라하시다 큰일 났다. 성경도 못 가겠는데 성경도로 못 사겠는데 세마포는 못 얻는다. 못 있는다. 그럼 주님 못 만난다. 여러분 뭐가 문제입니까? 내가 문제입니까? 세상이 문제입니까? 가정이 문제입니까? 예수가 문제입니까? 예수 마음에 맞춰야 돼. 예수가 문제요. 예수께 맞춰야 된다니까요. 예수가 우리 길이요. 우리 생명이요. 진리요. 그 예수님 앞에 가가면 막 끝장이야. 그럼 이사야에게 예수가 영으로 계실 때 보여줬어요. 이사야 나봐. 너 땅에 살지. 하늘 우리 집 좀 봐. 우리 집 하늘 봐. 보다 보니까 이사가 깜짝 놀랐어요. 어떤 목사님이 불교 대학에서 설교했거든. 불교도 구원이 있다. 이렇게 해놓고는 자기 본교에 와서 설교합니다. 주문이 나거든 동아일보에. 내가 가지고 있어요. 동아일보 기사를. 분명히 신문 기사는 거짓말 안 합니다. 하면 잡혀갑니다. 그런데 자기 강좌를 와서는 나는 부교에서 구원이 있다는 말 안 했는데 신문이 났는데 내가 그 소리 듣고 깜짝 놀랐다 했거든요. 여러분 저 스마트폰에 다 그 들어있어 누가 올리는지 올려놨더라고. 동국대학 조영규 목사 설교 그 음소도 다 나오죠. 화면도 나오죠. 그 자기 본교의 설교도 나오죠. 깜짝 놀라겠죠. 참 거짓말도 깜짝 놀라하네. 세상에 다 들었는데 어떻게 그걸 뒤집어풀렸고 하나 그게 없어지나. 이 말은 나가면요 없어지지 않아요. 예? 하나님 말씀 똑같아. 이사가 보자 보고 어땠어요? 깜짝 놀랐다. 따라서 하루도 나요. 나 이제 죽었다. 그게 선악가라 말이요. 그 하나님 왜 보여줬을까요? 고쳐주려고. 그래서 제단에 숯불 가서 찢었지요. 그 귀를 찢어서 눈을 찢어서. 여러분 어디 찢어야 돼? 여러분 입이 더럽죠? 무서워. 겁나. 그 뭐야 마귀가. 입을 들어서 막 욕하고 신경질 부리고 뺑땅 부리고 입이 막 실실 비치비치하면서 자기 말 안 해 날 말하지. 그렇죠? 참 선악간 지독한 열매야. 이 세상 사람이 다 죄인되는 선악간 먹고 안 죽은 사람이 있어요. 다 죽었잖아. 주님이 특별히 기름 부어 내려가 몰라도 그냥 선악간 먹은 사람 다 죽어야 돼. 여러분도 이사해서 삶아 먹고 하늘 가야 되죠? 근데 8장에서 두 자도 남았죠? 몇 년 됐어요? 43년이지? 아, 74년도 구의사 나왔잖아요. 뭔 말인지 모르겠죠? 성경 모르니까. 74년이 생일이요. 수륩밥의 생일이 74년 구의사라니까요. 그 8달 후에 70년 5월 15일 은폐 10대가 세계 통일했어요. 상대는 누구냐? 러시아, 아수르야. 그게 이사 36장, 7장, 히스기야 14년 때 전쟁 났다. 징조 줬지요? 풍년이요, 풍년. 75년부터 15년 풍년이 왔다니까. 이어서 계속 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보통 나라요.
하나님 말씀 이루는 나라가 유다요, 영적 유다요. 그 사람들 몰라요. 땅에 사는 인간이 하늘의 하나님 역사를 모른다니까요. 그 하나님은 분명히 이삭이 알려줬어요. 야, 내가 이렇게 한다. 그 이삭에서 보면 우리 갈 길이요. 그 8장에 두 자들 나왔죠. 엄마, 아빠 하기 전에 우리 원수는 어떤 자로 갔어? 아수르가. 그게 75년도요. 예? 그래서 이사 36장, 7장에서 이사야가 왕이 히스기야가 기도를 시켰는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아수르를 오늘 밤에 다 죽여버릴 테니까, 징조를 좀 써봐. 아니, 하나님, 오늘 밤에 죽는데 징조를, 아니, 이거는 여행연습이고, 나중에 진짜는 75년도 될 거야. 어? 2700년 그때 구약시대 역사를 2700 후에 이룬다는 거요. 정말 어마어마한 거리입니다. 거리, 시대 거리가. 예? 이렇게 하나님이 세밀하고, 우리 복 받으라고, 당신이 이사야를 불러다가 앞으로 할 일을 다 보여줬단 말이죠. 그러면 이사야 둘째 아들이 사명자요. 그 이름이 한번 해봐요. 그 뜻이 뭔데요? 소련이 온다, 소련이. 노랗게, 노랗게 속하다. 전쟁난다, 그 말이요. 그 하박국 3장에, 우리는 전쟁을 기다리고 있어요. 환난을 기다려요. 근데 요즘 목사님 환난 오지 마라, 기도하거든. 그때 지금 보니까 서울에 어떤 교회 가요. 우리나라에 전쟁 없으라고 금식 기도를 한대, 목사가. 그럼 하나님이 성경 고쳐야 되겠다, 응? 그 목사 어리석지요? 어디다 대고, 금식을 어디다 대고, 응? 하나님 일을 막으려고? 그게 지금 사탄 시대요. 사탄이 강단에 썼다니, 강단에서. 헛소리, 헛소리. 워낙 주도 수목, 목소리 들어보니, 일곱 차거든요. 이 목사님이, 우리 순복음은 성경대로 갑니다. 그런데 따부시 자거든, 지금. 그 성경이요? 따부시 성경이 났고요. 그 전혀 모르는데, 그 따부시 성경이 아닌가 봐. 예? 회가공전이, 다원론이. 그게 머리가 이미 틀려가지고, 마귀가 쓰는 거예요. 그 입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사야 둘째 아들이 이사 11장 이세 줄기에서 족보에서 한 싹이 난다. 예수가 왔어요. 싹으로. 한 싹이 왔어요. 그 다음 그 뿌리에서 신성에서 한 가지가 난다. 근데 그 가지에 열매를 맺는다. 일곱 명으로. 지혜의 신, 총명의 신, 모략의 신, 재능의 신, 지식의 신, 경의 신, 판결의 신. 응? 근데 조목사는 야훼의 신, 그 다음에는 지혜의 신, 총명의 신, 모략의 신, 재능의 신, 지식, 경의 신, 판결의 신 없어. 여덟 대부터 그 일곱이 다 끝나놨어. 책을 봤어요. 그 사람 설교 책을 봤어요. 그게 읽어봐도 몰라. 야훼의 신 일곱이지. 야훼는 여호와를 빠지고, 하나님이 쓰는 신의 역사가 지혜의 신, 총명의 신, 모략의 신, 재능의 신, 지식의 신, 경의 신, 판결의 신 일곱 개인데, 본문도 못 읽는 본문도! 그 왜 사도는 안 돼? 사도는 마태복음만 전해. 예수만 전해. 예수는 거지가 총까지 부자 먹어도 그렇지 않네. 그게 부자 총까지 잘못했어. 그 부자 교회는 다 불타이래. 그 서울의 부자 교회 어디요? 대표가. 예? 순복음, 명성교회, 강성교회, 영락교회, 소망교회, 많다. 연세교회. 다 부자들이다. 부자는 죽었다 내자. 그 목사 책임져야 돼. 왜? 지금 막 강단을 공격해, 강단을. 응? 강대상을. 그렇게 예언서 모르면 저 잡혀가. 그래서 예수님이 보좌를 보여주면서, 야, 너 이사야, 하루 보좌 보게 되냐? 하루도 했는데, 강대상에서 하도 아니고, 복이다! 복! 어떤 목사는요, 아들 이같이, 예수 믿고 부자 되었어, 놨더라고요. 그, 드립에 나와요, 광고에. 예수 믿고 부자 되자. 그, 이름, 그 사람이 조씨야, 조광수 목사야. 이제 생각나네, 조광수. 너 봤죠? 못 봤어? 요새는 안 보이던데, 옛날에 했어. 얼마 전에. 그, 예수 믿고 거지도 해야 된다, 잉? 따라서 예수 믿고, 예수같이 거지 되자. 그 예수님 제자들아 거지요. 예? 거지요? 예수가 노숙자요? 감남산에서 3년을 밥을 먹고 살았어. 그렇게 유태인들 보고 아따 나스렛 가자 예수가 밥을 많이 먹네. 먹고 집이다. 먹기를 탐한다 했어요. 여러분 남자가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그 먹는 걸 재요? 그 밥을 안 주니까 얻어먹어야 되지. 얻어먹는 건요. 좀 시덥잖아. 한 10집을 가야 10숟가락 얻어먹으면 학교 욕이 되거든요. 옛날 우리 집에도 거지가 와요. 그럼 밥을 많이 안 줘요. 왜? 안 집이 있으니까 사방 얻어먹으라고. 두 숟가락씩, 두 숟가락씩은요. 그거 금방 나가면서 먹고 없으려고. 바닥에 밥 따지면, 안 먹고, 이 집에 또 얻어먹고. 그래서 사는 거예요.
근데 요즘한테 참 그거지 매일 부패식 참 밥맛도 조밥도 보리밥도 쌀밥도 먹고 복 있는 사람이다 했어요. 왜 죽을 때 뭐 죽을 때 도살 살아갑니까? 응? 그렇게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인데 이 땅에 와서 너무 대접을 못 받았다. 얻어먹었다. 또 엘리야와 세리원이는 메뚜기 죽 먹고 살았다. 산에 꿀도 먹고 석천 꿀 먹고 먹을 게 없으니까 그때 너무 흉년이도 가난했거든요. 사람들이 그 먹는 데다 치중해가지고 먹는 문제 해결하면 잘 살 줄 알았어요. 그때는 우리나라는 먹는 거 걱정 없지요. 예? 예. 얼마나 음식값 쌉니까? 왜 그러냐? 성경 이런 가정이요. 그 이사야의 두째 아들 11장 뿌리에 가진데 사람해요. 7명해요. 그 7명 오라 그 길을 열어놔요. 7명의 역사는 영과 육을 다스려 틀림받게 하리라. 7명 오라 하면 오지 말았네 또. 안 된다고. 그럼 성령이 근심을 울어. 넘어서 팔짝에 탄식해. 하나님 이 물건이 이상하게 생겼어요. 예수가 보내서 왔는데 갈라카니 문을 닫아 안 열어줘요. 성령을 울길 거요. 기쁘게 할 거요. 예? 근데 왜 순종 안 합니까? 뭐 겁이 나서? 망할까봐? 망신 당할까봐? 그래, 순종 안 합니까? 알다가 모르는 것이 있어요. 예수를 잘 믿는다 하는데, 뭐가 잘 믿는 거요? 뭐 한번 해봐요. 예수 잘 믿죠? 물어봐. 예수 잘 믿는 사람. 예수 잘 믿는 사람. 뭐가 잘 믿는데? 뭐가 잘 믿어? 어? 답을 해요, 답을! 뭐가 잘 믿는 거요? 기록된 대로! 그 예수님 아버지 말씀 따라갔지요, 기록된 대로. 그 우리도 가야 되지요. 그 왜 안 갑니까? 왜 안 가? 여러분 못 가. 선악과가 다 부릴까봐. 선악과가 주인이지, 예수가 주인 아니야. 아무리 뭐 학교에 서가라 말씀 따져도, 뭐 이래자고 듣고 뭐 순회해도요, 기가 막히게 안 들려. 그게 문제야, 지금. 예? 기가 열리면 성구자 순이 돼. 기좀 뚫어봐요. 얼얼얼얼얼 뚫어. 응? 유태인들이 똑똑한 사람들, 박사들인데, 왜 예수를 못 보고 버렸을까? 소경 기먹으리로. 마태 15장 14절에. 그렇죠? 그럼 오늘 기도할까? 학박사가 많고, 서울의 강단에 다 박사가 서 있어요. 예? 그런데, 이사 42장 9절에 세일을 고백하면요, 18절에 소경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딱 답이 나와 있다고요. 지금 세일 시대는 강단상에 소경이 서 있어요. 기먹으리로 서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안 하면요, 하나 일 못 해. 그렇게 열심히 해야 되겠죠? 아이고, 듣지도 않는데 뭘 하냐고. 아이고, 안 들어도 하락했어. 듣든지 안 듣든지. 에세겔 3장에. 예? 안 들어도 하락했어요. 따라요. 종놈의 주제에. 주인이 시키면은, 잔소리 말고, 하는 것이지. 된다. 안 된다. 네가 주인이냐? 그만이요. 여러분, 되든 안 되든 그 상관없고, 우리 할 일만 하면 돼. 주인이 시킨 대로. 예언을 읽고 듣고 따라가자. 읽고 듣고 지킨다. 순종한다. 아담이 왜 죽었어요? 순종했어, 안 했어요? 안 했지? 그 죽어야 싸지? 그럼 지금도 순종하면 어떻게 돼? 죽지? 몸이 죽어. 이 영혼은 예수 공로로 구원받아 놨지만 지금 이 예언서는 육체 구원이요. 육체 구원. 그러면 8장 1절에 이사 두 자도 태어나서요? 그게 학교에서 2장에 구의사요. 그 사장에, 세가라 사장에 지대로서 맞춰요. 예? 그 만국 복을 때에 학교 2장 6절, 7절, 8절에 이 재단이 이전에보다 더 영광 더 크다. 솔로몬보다 더 크다. 이 재단이. 솔로몬 개인 재단이잖아요. 유대민족의 재단이잖아요. 한 18회. 우리 이제 세계에 220개 국가에 모든 교회 애가당 중앙재단에 3회 그래요. 근데 교회는 머리가 하나님이시니 예수님이시니 우리는 신부로만 종이니까 교회가 된다는 하지 말고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교회를 세워다 버리겠습니까? 율법재단은 모세를 세워서 버리고 예수를 세웠지 나는 예수의 재단은 이기고 연속에 또 이기기 때문에 안 버려요. 그게 믿음의 법 더하기 예언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믿음의 법에서 영웅권 받고 나가서 예언의 법을 읽고 들었더니 일곱 명이 와서 우리 고쳐서 데려갔다. 여러분 옷이 지금 새 맛도 없지요? 하나 팔아볼까? 세마포를 돈 주고 살 수 있어요? 못 사지요? 은도금도 필요 없어. 소용이 없어요. 그 예수님께서
계시록 19장 8절에 혼인 계약이 왔는데, 잔치날이 왔는데, 어? 예복이 있어야 될까? 예복이 있어야? 그럼 예수님이 신랑인데 신부를 단장시켜야 되는데 세마포를 입혀주리라. 예언해서 입혀주리라. 근데 세마포는 다 벗어났어요.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그 옳은 행실이 뭘까? 옳은 행실이 뭘까? 그거 찾아요. 옳은 행실이 뭐냐? 나는 왜 옳은 행실 아니냐? 나는 왜 틀렸느냐? 왜 아담보다 잘못됐느냐? 선악까지요. 선악과 먹어서 옳은 행실 못해요. 그 시대마다 종을 택해서 건세를 줘서 위에서 강권 역사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4장 6절에 순금등대로 사람이 한다 못한다? 못한다. 힘으로 누구는 안 된다. 여호와 신으로 된다. 우리는 뭐 실수 투성이고 뭐 얼마나 죄를 마시고 있어. 마음속에 죄가 꽉 차고 넘치는데, 예? 입만 열면 죄가 나오죠. 응? 꼭 누르게 막 누룩을 넣을 때 막걸리가 돼서 막 입만 열면 막 막걸리 쓰니 막 펑펑 나온다. 그런 식이요 지금요. 응? 그 더러워서 예수님이 잠깐 못 오겠대. 그래서 행동을 고쳐서 그래서 예언을 집어넣어가지고 예언서 안 먹은 걸 집어넣어가지고 이 말씀이 우리를 완전 녹여서 신창조해서 그 초막절에 가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일은 이사야 일인데 육체구원, 가족구원, 또 민족구원, 세계구원인데 자 이사야가 보좌를 보고 뭘 깨달았어요? 자기 현재 상태하고 보좌하고 맞아 보니 너무 차이가 많더라. 그럼 여러분 성경 보고 여러분 자신 보는 게 차이가 있어요? 많아요? 그거 살 거예요. 그러나 내 몰래라? 성경은 성경, 나는 나야? 어? 잘났다. 잘났어. 예루살렘 사람들이 이 다이당국이 구약에 왜 잡혀갔어요? 왜 바로 잡혀갔어요? 이사를 막 안 듣다가. 그렇죠? 이사를 죽였어. 므낫세 왕이. 응? 므낫세 왕이 아하스, 히스기야, 아몬, 므낫세 나오잖아요. 요시야. 근데 그 왕들이 갈지를 아버지가 잘하면 아들이 잘못하고 왜 귀신이 사라지 귀신이 그래서 므낫세가 이사를 잡다 죽였어. 이사가 도망가는데 통나무 속에 들어간 것을 톱으로 켜주겠대. 예? 그래서 므낫세 흘린 피가 예루살렘에 이 동쪽에서 서쪽까지 흘러갔다는 거예요. 그때 이사야 단체 이사야 같이 하나님 섬기는 종들이 다 순교당했다. 그 여러분도 이사야 둘째 아들이니까 소련 가서 순교당해야 돼요. 소련 놈들이 마지막 건세를 가지고 악마 건세로 우리를 죽여. 3일 반. 죽을 각오 됐어요? 그 아파서 더 죽어. 아파서 더 죽냐고. 예? 죽을 연습해 봤어요? 그렇게 인간 힘도 능도 안 되니까 일곱 명도 된다. 그래서 특권을 스가랴 4장 7절에 누가니 줬어요. 수리바벨 이렇게 머리 떨려 줬어요. 또 구절에 다른 줄로 줬어요. 그 구의사 지대놓은 사람이 꼭 마신대. 그래 구의사 재단 옆에 감나나무 두나무 썼어요. 그래 가지가 많아요. 그래 기름이 발렸어요. 그 서가라가 천상 이게 뭡니까? 예, 이건 일곱 명의 기름붐 역사다. 그 역사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이 하신 거예요. 그 말씀도 아버지 말씀. 주인공은 예수님. 예수님 오순절 성신처 만민에게. 예? 그래서 온 세상이 성신을 봤어요. 그래서 영원권 받고 왔어요. 저 나머지는 그 중에서 남종, 여종에게. 남종 손 들어봐, 남종. 남종! 그 손 이르고, 여종! 그 손 안 들어, 종 아니요? 그 뭐, 중학생, 중학생이야? 중학생이야? 여종 손 들어봐, 여종! 요엘서 2장 18절 9절에, 오순절은 만민에게, 초막절은 남종 여종에게, 또 신을 치면 왕권을 받아요. 오순절 성령도 순교는 왕권입니다. 죽은 사람들, 순교자. 근데 초막절에는 종에게 건세주면 안 죽을 수가 없어요. 왜? 건세가 새기 때문에. 그래서 3일간 죽고 하늘로 갔다가 왕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역사를 주는 재단이 구의사요. 그게 뭐요? 육체구원은 어디서? 구의사에서. 이 타이틀이요. 이 세계를 깨우치는 광고판. 응? 우리 선도가 세계 나갑니다. 여러분 지금 다니엘 12장 4절 시대요. 사람이 빨리 방해할 때 지식이 다 할 때 다니엘서가 성취된다 이 말이요. 요즘 여러분 스마트폰 되면 일도 못하죠. 그 보느라고 글을 놨고 밥 한번 긁어 사탕 한번 긁어 많이 봐요? 보지 마세요. 우리 설교만 들으세요. 다른 거 볼 게 없어요. 뭐 볼 게 있어요? 성경이 다 말씀해놨는데 그게 바벨탑인데 예?
그래도 보고 싶지 또? 뭐 예쁜 사진도 올라오고 보고 싶어요? 그거 보면 못하는데 은혜가 돼요? 안 되잖아. 그거 보시면. 그럼 이사야가 첫 번째 하나님께 뭐가 달라지느냐? 떨려! 떨려! 보호자의 보니 떨려! 이사야서를 읽어보니 떨려! 나는 안 떨려! 잘났다! 떨리는 게 정통이요. 야, 어떻게 하면 이 말씀 순종할까? 떨려! 그 말라기 1장 찾아봐요. 말라기 1장. 하나님이 탄식했어요. 하나님이 당신 백성들 보고 걱정 되지 말고 탄식했어요. 6절에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목사님들. 하나님 이름 멸시해. 왜요? 우상숭배 하지 말아야 하는 거거든. 나 여호와가,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아비가 하나님 맞아요? 영적 아버지가? 여러분 자녀요? 그 부자 유친이야? 아버지 잘 계셔? 그래서 걱정 안 하신대? 응? 아니 이사일 때문에 아버지가 자식을 잘못 길러서 탄식하던데 그런 자식 때문에 안 되겠죠? 그럼 따라요. 즐겨 순종하면 땅의 소산을,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거절하고 배반하면 칼에 삼키라. 그 소련 칼에 오고 있어요. 이사에서 듣고 예언서 듣고도 안 따라가면 죽여버리겠대. 하나님의. 그 다음에 따라합시다.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루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멸시하고도 몰라요. 자, 이 세일을 구하라겠죠? 오늘 한국교회가 세일 안 구하죠? 그 몰라요. 지금 세일 시대요. 지금 이사야 시대요. 그 이사야 아들이 둘 역사요. 예표 순위. 예? 이내자, 최대강 둘로 하는 거요. 놀라지도 않네. 얘가 둘째 아들째 다니요. 그, 나이가 여덟 달이면 역사야 철이 없어요. 8달이면 마음도 하겠어요? 엄마, 아빠서 겨우 해. 엄마 할 때 벌써 하나 전쟁해버렸어. 그게 이사 8장이요. 신기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왜 말라기에 문 닫느냐 하면, 내가 주인인데, 하나님인데, 이 백성은 아니라는 거예요. 금송아가.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래. 응? 그 마태일장에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성탄절 있죠, 성탄절. 근데 유태 성탄절 없어요. 왜? 연수가 아니니까. 그들은 지금 예수 기다려서 오실 메시아를. 재림주가 아니고 메시아를 기다려. 그게 마태복음이 없고, 예? 처녀 잉태만 있지, 잉태 안 했다는 거예요. 그 만날 처녀배만 봐서 살펴. 어떤 처녀가 임신했나, 그 자, 그 똑똑한 사람이 바보요. 바보지. 그 여러분이 참 똑똑해. 어떻게 처녀 잉태를 믿습니까? 따라서 처녀 잉태를 믿었다면, 그 나머지도 믿어야지. 그럼, 이루어진 거 믿고, 이루어진 걸 안 믿을 거예요? 그렇게 서가라 1장부터 쭉 믿어야 돼요. 그래서 14장 가서 만나야 돼요. 여러분, 복은 다 좋지만은요, 길을 몰라 못 가는 거예요. 그 길을 알려주잖아요. 알려주잖아요. 그 계룡산에 64년 구의사에서 72년 8월 7일까지 이 내자 목사님이 사탄과 싸웠어요. 예? 믿습니까? 스가 3장 믿습니까? 사명이 뭐요? 대제사장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네가 이겼다. 이게 네 목적이냐? 순종이요. 성경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거꾸로 가거라. 서서 가거라. 엎드려 가게 해도 따라가면 이기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내 생각이 아니고 성경이 그렇다면은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육체가 있죠? 육체의 인사 손들어 봐. 그러면 전에 마리아도 육체가 있죠? 2000년 전에 이 지구에 처녀가 몇 명이요? 예? 엄청 많지? 지금은 전혀 없어요. 왜요? 처녀가 될 수가 없어. 왜? 선악과가 다 망쳐놔가지고 마음에 벌써 죄가 들어왔어. 근데 예수님 당시에 처녀는 물론 선악이지만은 하나님이 예수에 쓸렸고 누구누구 택했어. 다윗의 아들 다윗의 집에 요셉아 넌 의롭다. 그래서 하나님 하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려고 처녀 마리아를 찾아왔어요. 마리아야, 네 임신되는데 아들을 낳으면 이름이 임마누엘이다.
그렇게 마리아가 난 남자 몰라요? 임신 안 해요? 안 다니게요? 거절했다고요. 당연하죠? 당연하죠? 당연 안 해? 당연하지. 왜? 율법에서 처녀가 아들로만 도래만 죽는데 그에게 천사가 비둘기였어요. 이사야 7장 14절 딱 깨달았어. 그래요? 그건 700년 전에 이사야 예언이 내 몸에 이루어진단 말입니까? 그래요. 그러면 아예 주의 계집종 예언이 말씀대로 될지어다. 될지어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스가랴 3장에 사명자 역사죠. 사명자 실현과 역사예요. 사명자 실현과 역사. 사장을 제목은 거요. 사명자 역사요. 그런 역사되면요. 대표적인 가슴이 우리도 따라가야 된다. 그 고난이라는 것은요. 수만 가지입니다. 그 우리를요. 우선 풀무에서 택해요. 무슨 풀무? 고난의 풀무. 하늘의 떡과 고생의 물인데, 응? 은같이 연단이 안 하고, 은은요. 금방 나옵니다. 용광로에서. 근데 금은 너무 세밀합니다. 금같이 시험한다고 스가랴 13장 말씀했어요. 은같이 연단하고 금같이 시험한다. 그 금이 돼야 돼요. 금이. 순금등대. 금이 되려면 고난을 보통 받아도 안 돼요. 성경에 있는 그런 고난을 다 받아야 돼요. 그게 마귀 시대에 마귀가 크지 우리는 약하니까 못 따라가는 거예요. 다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그 시험에 빠지고 순종 못하는 거예요. 그리 인회장 순종했다니까요. 그래서 예표종이 돼가지고 사명 마치고 갔다 오고요. 그때 7년 동안 이 목사는 그 주변에서 수도원에서 일하고 봉사하는 종들이 많았어요. 예? 나는 뭐 왔다 갔다 하는 내용 모르지만은 거기 아주 정착해 사는 사람이 있어요. 있지요? 뭐 사명이 뭔지 알아요? 대표종을, 이 대표를 만드는 사명이 거기서 7년 동안. 그럼 여러분은 술에 젖다 맞지요? 그 술을 만들어야 돼요. 니가 니들 때지 뭘 만들어? 글쎄, 잘 모르겠어. 술을 만들어야 돼. 술을 만들다 동참을 해야 돼. 예? 동참. 뭐, 육적으로, 영적으로, 가정적으로. 제일 힘든 게 가정적이야. 네가 7장에. 네 원수가 집안 식구라 했어요. 예? 가정에서 사탄이가 역사를 해서 마셔종을 완전히 죽여놓는다니까요. 사랑꼴이 안 돼. 응? 그렇게 예수님도 그 말했거든요. 마태복음에서 네 원수가 집안 식구라 했어요. 그래서 딸이 어미를, 아들이 아비를 대적하고, 며느리가 시어미를 대적하고, 그 다음에는 네 품에 누운 여인에게도 입의 문을 열어라! 열어라가 아니야? 말 못해. 품에 누운 여인은 마누라지. 그, 우범을 해야 돼. 말 못해. 말하면 용이 잡아먹어. 큰 전쟁이요. 아브라함 집에도 하나님이 이삭을 모리아산에 잡아라, 바쳐냈는데, 사라에게 말 못하겠어. 못하죠? 하면은 사라가 안 놔주지. 여러분 그거 놔주겠어요? 인간 생각에 그게 비밀로 우리 이사가 같이 하나님 생활산에 제사를 갖다 올게 자릴 거라고 오긴 뭐라 죽을 건데. 그렇죠? 그게 아브라함이 입을 다물었어요. 그때 역사나 지금이나 같은 사탄과 싸우는 역사인데 사상이 신앙 사상이 아브라함은 하나 친구니까 책임지고 승리 좋지만은, 우리는 예수님 친구니까, 예수님이 성신 주시지, 권세 주시지, 최장 권세. 그래서 우리가 가는데, 그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모세를 분명히 보냈습니까? 날 때부터. 뱃속에 택했습니까? 근데 왜 홍해 건너를 보고도 안 따라갑니까? 생각해 보세요. 왜 시내산 40일 금식하고 율법 받고 왔는데도 왜 가나안에 못 갔습니까? 왜 못 갔어요?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두 명만 갖고도 두 명, 요소 관련만. 20세 이상 어른 두 명만. 애들은 그냥 보내준 거고. 강야에서 나온 사람은 가요. 예? 애기에서 나온 사람 못 가요. 왜요? 안 믿어. 모세를 안 믿어. 모세가 반성 물주고 만나주고 이렇게 인도자인데도 안 믿어. 그럼 예수님이 하늘에서 왔어요. 예? 천의 몸으로. 안 믿어. 안 믿고 하는 소리가 귀신 들렸대. 예? 예수가 귀신 들렸대요. 그럼 이래자가 북한에서 왔어요. 그 계룡산에 사는데 사람들이 귀신, 계룡산 귀신 들렸대. 이 귀신 잡았다야. 닭 용을 잡았는데 뭐 귀신 들렸냐. 그래서 나쁜 소문이 나가지고 비판 많이 받았어요. 아니에요. 내가 다시 알아봤어요. 하나님이 쓰는 종은
10시 침대도 받고 성경도로 돼야 돼요. 거슬려야 돼요. 예? 장작개비 불타다 꺼놓으면 그게 장작개비야. 쓸모없어요. 사람들 다 외면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네가 잘했다고 칭찬했어요. 그래서 잘했으니까 옷 바꿔줘지 아름다운 옷을 아무나 그 귀한 세수방떼를 줄 것 같아요? 생각을 해봐. 예? 여러분 순종했어요? 못했잖아. 보는 대로 말하고 듣는 대로 말하고 그렇게 왕권받은 못 받지. 그렇게 보잘 보고 떨어야 이사 6장을 보고 딱 걸려서 여기 녹아져야 8장 넘어가지. 응? 말씀 안 듣는데 무슨 그 성도야 악도지. 마귀 편이지. 여러분 속에 마귀 있어요 없어요? 꽉 차잖아. 그 이사 빛이 들어가면요 물러간다니까. 그 49장에서 응? 전통의 하사통의 말세중에 갇혀있다가 응? 60장에서 일어나 빛을 바라면 되는 거예요. 그 실현 기간이 길어요. 우리는 78년부터 전산년 끝나고 5개월 기다리고 있어요. 5개월 기다리는데 얼마나 오래 걸렸어? 40년 걸렸다, 40년. 왜 이렇게 기다립니까? 우리가 일가가 제일 많은 것 같아. 제가 엉터기 돼가지고 저거 꽉 차고 넘치거든. 그 예언을 읽어들어도 이게 안 나가요. 초막절 때 내가 초막절. 그 초막절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예? 제 문제는 여러분이 연구할 문제가 아니에요. 성경 연구하는 책이 아니에요. 믿음의 대상이지. 요즘 어떤 목사님 성경 연구하는데 네가 뭐 하나님이냐 연구하게? 하나님이 하늘 양식 줬는데 우리가 연구해 뭐 그렇게 해서? 그냥 뭐 그렇게 했지. 읽고 듣고 하면 된 거지. 읽을지도 몰라. 그렇게 시대마다 사명자가 달라요. 모세는 세례가 끝났고 베드로는 우리나라에 복음 오고 끝났고 130년 전에 우리는 이제는 요한시대요. 계시록 시대라니까요. 계시록의 양식을 먹고 주님 만나야 돼요. 근데 길이 고난의 길이야. 험악한 길이야. 내 생각이 안 맞아. 맞질 않아. 맞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라. 또 손들어 볼까? 자기를 부인한 사람 손들어 봐요. 나는 나를 부인했다. 나는 없어졌다. 죽었다. 최대감 죽었다. 이 목백이 죽었어? 죽을 것 같아. 참, 잘 믿어. 그 다른 사람은 자꾸 자기 말이 나온다니까요. 내가 뭐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뭐 잘못했냐고. 그러면 안 돼요. 예수 만나면요, 입이 딱 붙어야 돼. 말씀하세요. 하세요. 따라갈게요. 순종이 죄서보다 낫다. 맞습니까? 그러면,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어요? 11시야? 배고파요? 자, 6장 봅시다. 이사 6장. 6절에요. 에이의 그 스랍의 하나가 하저로 단에서 취한바 핀 수철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한산 가운데서 이사와 하나님의 관계가 보잘 보는데 이사에게 뭐가 나타나느냐? 죄가 나타났어요. 입이 더러워. 입으로 죄를 맞춰서 그래서 하루도 나요 했거든. 그 하나님께 치료해 줬어요. 이 예언서를 읽고요. 아무 반응이 없습니까? 나 큰일 났다. 나 안진 죄가 없다. 내가 이렇게 더럽다. 그 느끼면요. 하나님 책임이죠. 이 약을 먹으면은 이사 약을 먹으면은 25장에 포도주 마시면은 사망이 싹 없어져. 그날이 여호와의 날 초막절 날이에요. 입에 다 대서요. 계란 숯불을. 응? 그랬더니 보라 이것이 네 입에 닿았으니 네 악에 지하여 졌고 이 악이 선악갑니다. 6천년 만에 악에 빠졌다. 네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하더라. 그 이사는 변화칩니다. 예? 그래서 몸이 잘려서 1차 부활의 왕입니다. 예? 순교자는요 아벨부터 맞아 죽어야 돼요. 이사에 맞아 죽었어요. 응? 여러분도 짐승과 싸워서 이기는 데는 짐승 칼에 죽었다 3일 만에 3일 반에 부활해야 돼요. 몸이 아깝습니까? 귀하신 몸 아까워. 그럼 하나님께 드린 몸 아니요? 그럼 말씀 따라가야 되지. 성경이 그렇다면은 잘 모르잖아. 그럼 대표가 같이 오지면 같이 가야 될 거 아니요? 그 대표 따라가고 난 따라가고 그건 단체가 아니지. 뭐 말인지 모르겠어요? 알아들었어요? 그거 같이 갈까요? 망신당해도? 예. 예수도 망신당했어요. 우리 십자가 걸머지고 같이 갔어요. 울며 갔어요. 죄도 없는 분인데. 우리야 당연히 뭐 망신당하고 짓밟혀도 괜찮지. 죄가 많으니까. 그런데 멜루가 세세 왕권을 그냥 안 주고 이렇게 고난의 길을 거쳐서 준다는 거예요. 예. 주님의 재림 임박할 때에
싫은 시기 올 것이니 잠깐의 고난 견디고 나가 승리자 반열 들어보자. 그게 여러분 용과 싸우는데요. 여러분 속에도 용이 있지. 지배도 있지. 공중에 있지. 정치적으로 일곱 머리, 열 뿔. 그 다음 이방종교, 거리선지들이 다 용들인데 뜯어먹혀야 돼요. 다 뜯어먹혀. 예? 얼마나 고통스럽겠어. 하나님 말씀 믿고 전하면 안 믿어. 반대하는 거예요. 내 자신 속에서 선악까지 있다니까요. 그래 자기를 쳐서 복종하라. 자기를 치라. 바울이 그랬죠? 난 날마다 죽는다. 자기를 쳐라. 자기가 원수야. 그랬더니 이사야가 보좌를 보고 하루도 했더니 하나님이 딱 고쳐줬어요. 그런데 보냄을 받아. 네가 네 백성들과 전도해라. 그 이사야도 물어봤어요. 8절에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 적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고쳐받았잖아요. 여러분도 5개월에 초막절 전 5개월인데 보냄을 받아야 돼요. 왜 갑니까? 주님 뜻을 이루려고. 9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이사를 고쳐서 보내도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되느냐? 이미 구원이 작정됐다는 거예요. 예? 작정됐다. 이사 만나도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벌써 영적 이스라엘 가운데서 오른쪽 왼쪽 갈라놨다. 양과 염소로. 보세요.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기를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왜 못 깨달아요? 귀가 없으면. 하나님 이사야를 통해서 말할 때 이사야 말이 안 들려. 그래서 므낫세가 죽인 거예요. 예? 예수가 죽인 거예요. 지금 교인들이 교인이 아니에요. 이 계시록 안 들어요. 계시록 안 들면 교인이 아니에요. 악마의 악마. 마귀 편에 가서. 영혼은 구원 받았지만 육체가 말이에요. 보기는 봐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아, 이사야가 말하면 마음이 민첩해야 되는데 오히려 둔해지는 거예요. 왜요? 버림받았어. 불태웠잖아. 성경이 걸려 넘어져. 마엘 살라하스마스에게 걸려 넘은 사람이 많았겠죠? 8장 몇 절? 14절. 이 사람 두 집이 다 걸려 넘어져. 왜 그래요? 예수가 분명히 구원이죠. 근데 유태인들 걸려 넘어져서. 독사 새끼들. 독사는 예수 못 믿어요. 그 애서는 예수 못 믿어요. 야곱만 믿지. 그 여러분 야곱 같아? 예수 믿어요? 예언도 믿어요? 본문 믿어요? 안 믿어요? 다 안 믿어요. 다 안 믿는데요. 믿을 사람 따로 있어요. 17장 가면 갓난의 흔들고 다 떨어지고 이상계 사오기나 뭐. 예? 그래서 기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 카노라. 하나님 걱정이요. 불태워주면 안 된다 이게요. 불태워주면 안 된다. 또 마태 22장에서 어떤 부자가 아들 혼인잔치에 초청했지요. 근데 청한 맛은 안 와. 난 장가가 못 갑니다. 난 소사소에 바사소 안 오잖아요. 그게 부자다. 총을 벗으냐? 저 사거리 가서 사람 다 불러와. 악인이나 은혜 다 불러라고. 그 주인이 혼인 잔치석에 응? 손님 인사를 왔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 예복 아니고 있어. 친구요. 너 왜 남 혼인집을 망치려고 예복 따고 하느냐? 이놈을 꼭꼭 묶어서 지옥에 던져버려. 예수 설교죠? 예복. 그래서 따라서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으나 택한 자는 14만 4천. 교회 왔다고 다 알고 가니요. 청해서 왔어. 그런데 택함 못 받았어. 인 못 맞았어. 11절 내가 가로대 주여 어느 때까지리까? 이사가 기간을 물어봤어. 전도 기간을.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항폐하여 거민이 없으며. 지금 이렇게 하향 밤의 세상에 세계는 정말 극도로 사치하고 돈 많고 잘 살잖아요. 강대국들이. 근데 이 성에 무너진다는 거예요. 3차 전쟁에서 응? 3분의 1이 죽고 아마겟돈은 다 죽어버리는. 그걸 몰라요 지금 세상이요. 3차 전쟁 압니까? 유엔이 뭔지 알아요? 3차 막으려고 만든 평화회의요. 평화단체. 그럼 3차가 안 날까요? 계시록 9장에 나는데 6절이나 8회.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가 정피하게 되며 이 지구가 불타 아마겟돈이야. 계시록 16장. 이 토지가 사람 못 살아 다 불타야 돼. 정피해. 사람들이 여호와께 멀리 옮겨서 예? 멀리 지옥 가는 거 지옥. 세세 불목 가는 거요. 그래서 은혜 받고 죽을 사람은 하역전에 가고 예? 하역전에 한란에 빠지지 말고 버린 사람은 한란에 빠져 죽어서 세세 불목 가는 거요. 이 땅 가운데 패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이 세상에 계속 가는 게 아니고
나팔 일곱 개인데, 나팔 다섯 개 본 지가 얼마 됐어요? 100년 다 돼가죠? 어? 계시록 9장에 다섯째 나팔이죠? 58년 아니요. 68년, 78년, 88년, 98년, 2008년, 2018년, 60년이구나. 다섯째 본 지가 60년. 그러니까 여섯째 보면 삼차전쟁이죠? 9장에서. 그 다음에 11장, 15절에 일곱 개 나팔 보면은 일곱 대접 나오죠? 그럼 16장에 75일 아마겟돈. 이 지구는 우리 시대 끝나는 거예요. 악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100년, 1000년 살 줄 알고 계획을 세워도 그 인간의 계획이지 하나님의 계획은 성경이다. 그래서 여기 이사야에게 가옥이 없어진다. 사람이 다 죽는다. 토지가 전폐하게 되면 사람들이 여호와께 멀리 옮겨서 이 땅 가운데 폐한 곳이 많은 데까지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그 알곡이 적다는 거예요. 10분의 1. 아모스 5장에도 100명이 남게는 1명 남고 1000명이 남게는 100명 남아도 여호와를 찾아야 산다. 오, 10분의 1. 이것도 상큼바 될 것이나 하나님 악을 용납 못해요. 이 땅에 불순종을 용납 못해요. 하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순종해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나는 모르겠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좋다는 거죠. 그 사울왕을 왜 자살했어요? 불순종했어요. 암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밤나무 봤어요? 요즘 밤 따잖아. 어? 알밤 맛있죠? 밤나무가 땅속에 있어? 땅 위에 있어? 그럼 지금 교회들 땅 위에 있죠? 예를 들어서 땅 위에 있는 교회를 다 잘라버려. 그럼 안 보여? 그럼 뭐 뿌리가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뿌리가. 뿌리가 남는다. 뿌리는 뭐냐? 이 땅에 쫓겨나서 숨어있어. 거기 이사 40장 14절 지렁이 같은 날 야고바. 그만 지렁이. 이런 지렁이 돼야 돼요. 집에 가도 지렁이, 교회 가도 지렁이, 응? 시장 가도 지렁이, 일같은 적 가도 지렁이가 돼야 되지. 뭐 잘하다 떠들면요. 그만 하나님과 관계없어. 하나님 종들은 하나님하고 대화하지 이 세상 대화 안 해요. 안 맞으니까. 안 맞아. 그런데 나무 빌면은 분명히 뿌리가 있죠. 그루터기. 그래서 사람들이 그루터기 생조해 그루터기 많이 사용하는데 그루터기 아니면서도 그루터기는 248장의 두 자리의 그루터기야. 그래서 그 그루터기가 뭐냐면은 거룩한 씨라 했어요. 거룩한 씨. 거룩한 씨는 일곱 명으로 다시 만들었다. 11장에서 뿌리의 가지가 그루터기다. 숨어있다 지금. 그래서 49장에 감춰놨다. 전통에 마가나 살을 감춰놨다. 그 우리 재단에 지금 감춰있어요. 그렇다고 발로 차지 마세요. 응? 발 부러집니다. 응? 감춰놨다고 하나님이 감춰놨는데 있는데 없다고 하면 안 되지요. 응? 그 성경 자세히 보고 자세히 듣고 모르면 물어보고. 응? 다 읽었습니다. 더 읽을 거 없어요. 6장 다 읽었어요. 현금들입니다. 30장입니다. 누가 인도하는 대로 내가 따라가리라. 피곤하고 공고해도 방황하면 세일없고 올라가 독수리와 같이 날아 승리하게 되리라. 주와 같이 받을 영광 어찌 허망하리니 혼란하고 어지러운 시련 속에 따라가 주님께서 기다리는 혼인석에 들어가 행함 따라 주는 상급 감사하게 받으리 주와 같이 받을 영광 어찌 영원하리요. 높고 높은 영광 받아 길길에 천년 안식 거쳐가서 영원 무궁 그 세계 찬란하고 아름다운 새 도성을 하더니 아멘. 기도드립시다. 완전 승리하신 예수님, 야곱의 집 왕으로 야곱의 백성들 죄를 십자가로 걸머쥐고
저주받고 버림받고 멸시천대받고 울면서 가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고초받으시고 사망을 이기시고 3일 부활해서 만왕의 왕이 되셨나이다. 아버지께 가서 책을 받았으니 그 책대로 심판해야 되는데 교회와 종들에게 이 작은 책 다른 천사가 가진 계시록을 읽고 듣고 지켜서 만나자고 외쳤지만은 듣는 사람 없고 아무도 따라오지 않고 외면하고 버려버렸나이다. 그래도 우리가 버린다 하면서도 예수님 명령에 순종해서 저 바벨론까지 가서 증거를 마치고 주님 만나야 되겠사오니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우리 몸속에 패역한 선악과 밖에 있어서 우리 자신을 괴롭히고 우리 자신을 망하게 하나이다. 자기를 쳐서 바울같이 날마다 죽으면서 복종해서 승리자가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바쳐진 이 모든 손길손길마다 하늘의 복으로 넘치게 채워줘서 이 땅에 부자가 아니고 한란날에 남은 자 되어서 새시대 부자가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7명의 기름 부음이 오늘 불려온 남녀 종들 심령 심령 위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오전 예배 마쳤습니다.